이제 시작됩니다. 이제 우리는 여기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흑돼지 샤브샤브 집 있죠? 여기야. 이제 먹어야 돼요. 자, 벌써 먹어? 와, 시작하자마자. 이제 시작이에요. 와, 먹어? 아니, 들어가기 전이니까 좀 릴렉스. 오늘의 샤브샤브 맛집입니다. 뭐야? 저게 뭐야? 그런 게 아니야? 놀라지 마세요. 오늘의 첫 맛집입니다. 내가 그랬잖아요. 가고시마 가면은 흑돼지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잖아요. 아니, 근데 이게 흑돼지가. 흑돼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요. 벌써 이렇게 잡아온 거야? 뭐야, 모르겠어, 지금. 아, 돼지 머리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? 놀라지 마세요. 이게 뭐 환상이에요? 돼지 머리. 흑돼지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샤브샤브집이에요. 샤브샤브집이에요. 경상도 억양을 쓸 건지 일본어 억양을 쓸 건지 정해줘요. 어려워. 샤브샤브. 샤브샤브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? 샤브샤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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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, 그치. 저 샤브샤브 먹으러 왔어요. 그치, 그치, 그치. 네. 안녕하세요. 나왔습니다. 자, 인사해. 자, 인사해. 자. 이야! 어, 벌써 나와있네? 이야! 어, 벌써 나와있네? 뭐야? 냄새 많아, 다듬어. 채소밖에 없어. 왜 채소밖에 없어? 와, 민경 언니 채소만 있으면 되게 예민한데. 아, 놀렸네, 지금. 나 기내식 샐러드 나서 안 먹었어요. 여기 안에 다 있겠지. 고니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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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민경 씨가 들이댔던 남자입니다. 어? 고조개 미남이네. 썰 뭐라 해? 올다이유? 나이가 없대. 언니가 모르는 나이. 그래? 언니가 나이. 몇 살이에요? 나이가 고래와. 고래와. 난데스까? 가고시마켄데 소다타 안신 안젠나 오라사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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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왜 알아 묻는다는데? 시마쇼! 시마쇼! 시마쇼? 합시다! 합시다! 몰랐다 합시다! 아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これはクマソ鍋という鉄鍋になります。 어? 이게 육수인가 봐. 육수가 8리터가? 여러분 8리터가 육수가 들어갑니다. 8리터로요? 네. 계속 가서 보시. 말을 못하니까 못하. 아 못하겠어. 어? 아 근데 이렇게 특이한 게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샤브샤브로 먹을 때는 한우나 소고기를 많이 먹잖아요. 근데 여기는 돼지고기를 넣어서 먹는 게 특별해. 약간 베이컨. 해서부터 좀 넣는데 그건 아니네요. 그죠? 저희는 놀랐으니까 먼저 베이직하게 이렇게 기본을 다 느끼라는 거죠. 애교 됐어. 코리안 애교 됐어. 코리안 애교 됐어. 이게 그거 아니야? 코리안. 저게 무슨 맛이나 저게? 깜짝 놀랐어요. 기가 막혀요. 왜 이렇게 부드러워? 와 진짜 맛있다. 지방이 조금 느끼할 줄 알았다. 근데 네, 안 느끼하죠. 전혀. 됐어 언니 나 언니가 나 쳐다본 거 다 봤어 언니야 먹어 그냥 이거는 그냥 맛으로 먹어 너무 너무 맛있어 와 이거 누가 고기라고 생각하겠어 돼지고기를 샤브샤브에 먹는지도 오늘 처음 알아 처음이야 아니 저게 약간 뭐 애피타이저로 저렇게 한 점씩 먹는 거예요 한 점씩 먹는 거예요 맛을 먼저 보는 거야 맛있겠다 점점 바뀌어 근데 정말 싱싱하다 와우 이게 다 들어가는 거구나 와, 난 진짜 이런 거 한국에 가져가 보고 싶어. 샤브샤브 하는 거 돼지 이런 거에다가. 이거 가면 진짜 웃기긴 하겠다. 방패처럼 이렇게 안고 갈 거야. 누가 봐라. 이렇게. 순간에서 걸릴 것 같아. 양배
해초에 이걸 싸먹는 게 또 특별한 방법이라 그러더라고요. 와, 무슨 이렇게 드래곤볼 이렇게 볼만 얻은 것처럼. 와. 어, 이거는 몸이 예뻐. 저 비주얼 봐. 예뻐. 아, 예쁘살이야, 얘는. 뭐, 어쩜 저렇게 예쁘게 줘? 그렇죠, 진짜 저건 진짜 너무 먹자마자 꼭 부모님 모시고 와야지. 진짜 저는 꼽을 거예요, 엄마랑. 그 같이 먹기 너무 큰데 쌈이. 아, 힘들어. 어. 너무 뜨거, 너무 뜨거. 물 마셔, 물 마셔. 됐지마, 물 마셔. 이 방에서 되게 잘 돌아다닌다, 걔네가. 이거는 수경이가 알려준 거야. 뜨겁다고 붓지 말고 계속 돌리라고. 아, 그것도 방법이다. 근데 신기하게 어, 배고프다. 다 먹게 된다. 보통 내 카메라 찍을 때 걸릴까봐 안 먹어야 되는데. 아, 조용히 미안해. 먹어. 미안해. 조용히. 미안해요. 아니야. 보통 카메라가 꺼지면 안 먹잖아요. 잘 보세요, 여러분. 충분히 들어. 또 놀랐다, 또 놀랐다. 뭐야, 뭐야, 뭐야. 저 정도 놀라는 거면. 어. 봐봐, 봐봐요. 신기해요. 와. 그런 기분이에요. 쫄깃쫄깃하네. 국물이 완전 된 거야. 고기 육수랑 채소 육수랑, 그지? 소면 느낌 나는 라면 느낌. 그치. 와, 진짜 많이 먹었어. 추가시켜야 되네. 조금 걸읍시다. 걸으면서 또 힐링하자. 그럼. 조금만 더 배고플걸? 페리 요금은 1,700원이에요. 자동차를 다 실어서 갈 수 있는 요금이 1,700원. 차까지 탈 수 있는. 그걸 깠어? 여기가 어디야? 여기를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전망대예요. 가장 높은 전망대. 아, 진짜? 아, 전망대예요. 올라가. 아, 저기 사쿠라지마를? 그치. 어머? 올라가면 아, 눈까지 볼 수 있는 그게 있어. 아. 올라가 보자. 걱정. 보통 뭐 음식을 까고 이러면 권하고 그러지 않아요? 없었어요? 혼자 다 먹네. 올라가자. 계단 괜찮겠어? 아, 저도 올라갈 수 있어. 와, 진짜 여기서 보니까. 와, 여기 봐봐, 선배님. 와. 문화가 두 개 있잖아, 지금 봐봐. 그지? 이게 원래는. 아, 좋다. 우리 시선이에요. 아니라 두 개가. 저 산이 저 두 개야, 저기. 하나 같이 보이잖아. 네. 하나가 있고 하나 더 있어, 뒤에. 아, 그렇게 얘기하니까. 두 개가 겹치지. 그치? 귀엽다, 우리. 봐봐. 화산재가 이렇게 떨어진대요. 저거? 응. 화산재가 이렇게 날라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야. 그러니까 애들도 여기 사시는 분들도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, 이걸 쓰고 다니는 게. 나 이런 공장장 봤어. 자, 소장님 봤어. 자, 구두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공구리를 치고. 아니, 공장장님이다. 땅 보러 갔었거든요. 아니, 내가 아까 오는데 이걸 봤어. 여기 주민들도 이거를 다 지키며 살고 있는 규칙이에요. 오, 여기 진짜? 오면 이걸 지켜줘야 되는 거지. 뭔데요? 자, 분화해도. 한글로 써 있어요? 한글만 써 있어요. 다음 화면. 다음 화면. 다
상이 많았네. 자, 여기서 분하고에서 분화가 터졌어. 네. 근데 우리는 너무 낯선 그림이니까 안 돼, 그럼 안 돼. 도망가지 마. 가만히 있어. 자, 두 번째예요. 화산재를 맞아도 놀라지 말 것. 놀라지 마. 화산재구나. 놀라지 마. 막 아파. 근데 또 화산재야. 얘 분화가 일어나요. 근데 그거 일어날까봐 걱정하지, 너무 걱정하지 마라. 이게 무슨, 이거 자, 언니가 만든 거예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왜냐하면 대분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. 그리고 네. 대분화가 일어나려면 그 전부터, 몇 달 전부터 일어나죠. 전조 증상 같은 그치. 게.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있어본 결과 없었대요. 그러니까 큰 분출이 있을 거면 이제 예보가 있다는 거죠. 그쵸. 아, 네. 그만큼 오래 살면서 별일 없었다라고 이렇게 책자를 아, 재밌게 만든 거예요.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난 200엔이 있거든? 네.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전망대 왔으니까 이거 봐야지. 이 티 한번 봐야지. 난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? 자. 왜 계속 깜빡깜빡해? 왜 계속 깜빡깜빡하지? 카메라였어, 어디 카메라. 아, 그래? 저기 좀 더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. 저거는 이제 위에서 용암이 떨어지면은 위험하니까 까만 거 보이죠? 저게 용암이 흘러가라고 만들어 놓은 길이야. 아, 정말요? 공장제 같긴 하다니까. 아, 거기서 쉬고 밥 먹고 있으면 어떡해? 이래야지. 자, 나 내가 다 보고 있다고. 하, 우리 너무 떠들었다.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우리 좀 전에 밥 먹으러 가자. 먹고, 귤 먹고. 많이 걸었어. 말도 많이 하고. 그래?